열펀킴 머만드립니다. 자, 오늘은 통영에 있는 라브리치헤어를 왔습니다. 네, 오늘은 또 우리 통영에 있는 라브리치헤어에서 롯데마트에 있는 통영의 라브리치헤어예요. 샵이 굉장히 예쁘네요. 네, 저기 어디 한번 쫙 볼까요? 예쁘죠? 네, 우리 피카로에서 또 해볼게요. 우리 여기 또 원장, 예쁜 원장님께서 염색 중이십니다. 네, 조금 이따가 시작할게요. 원장님, 반갑습니다. 손 한 번만 흔들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좀 이따가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보통은 2시간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는데 안 그래요. 환원제가 날라가기 시작하니까 마이님도 제가 지금 보통 다른 분들은 뒤에서부터 마는데 앞에서부터 마셔야 돼요. 왜? 뒤에는 제 아무리 잘 나와도 앞에 안 나오면 늘어졌다고 뭐라 하시거든요. 아예. 그래서 저희 샵은 제가 이렇게 이제 다 알아서 디자인 커트만 딱 해놓고 딱 해놓으면 네. 그 제가 이렇게 나와서 또 강의 다닐 수 있었던 것도 제가 원주 지금 간 지가 3년 됐거든요. 근데 저희 샵은 이해 되시죠? 많이 안 받아도 아이로에 대해서 알고 막 이렇게 하시면 제 엄지가 어디가 있는지 보세요. 여기서 첫 끈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이렇게 아이롱이 되면 얘를 이렇게 돌리면서 얘를 이렇게 펼쳐주세요. 이 열의 면적에 의해서 빨리 건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다가 빼시면 돼요. 곱슬이가 그러면은 끝부터 말아놓고 곱슬 고객님은 웨이브 강한 걸 좋아할까요? 윤기 나는 걸 좋아할까요? 그러면 프레스 작업을 먼저 해놓고, 프레스 작업을 매직을 먼저 딸겨놓고, 밑에 폴리를 분사를 하면서 와인딩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직모거나 연모인 사람은 쫙 펴주는 게 좋겠어요. 볼륨이 있는 게 보이세요. 그러면 와인딩 먼저 해놓고, 프레스 작업. 아이롱으로서는 조금 매직 분사가 안 되죠? 아, 여기 이렇게 하고 나서요, 원장님. 결은 매직기, 볼륨 매직기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네네. 그냥 얘로는 이게 동그랗잖아요. 동그러니까 매직은 되지는 않죠. 곱슬이지만 지금 매직, 이거 하고 매직을 땡기는. 네, 이렇게 놓고 하는 분들은 웨이브 있는 거보다 이렇게 쫙 펴져서 윤기가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까지 그죠? 수분조절 하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여기가 안 마르면 원장님 이게 나오는 게 힘들어요. 근데 이 부분만 건조가 되고 나면 그냥 웨이브 와인딩 들어가기가 쉬워요.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그리고 만약에 원장님이 나는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가고 싶어요 하면 이렇게 지금 와인딩이 어때요? 손잡이만 돌려주시면 돼요. 이게 아니라 얘 이제 손잡이. 네. 근데 요즘은 막 안에까지 하시는 않으니까.
하시면 직불이 다 팔려요. 이게 직불이 되니까. 네. 누워가지고 원장님 다 와서 보세요. 웨이스트를 한번 씌워줘서 되겠는데. 자, 여기 고객님이 뭐예요? 자. 머리가 속상해 온다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90도예요. 숨을 한번 날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45도.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야. 뿌리가 어디가 살아야 돼? 우리 맨 처음에 뿌리 살인다면 여기서 90도에서 살려보려면 90도에서 끈을 들였잖아요. 그럼 여기가 사는 게 아니라 실은 여기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5도예요. 45도에서 끈을 들이시고. 이해되셨나요? 45도. 45도. 여기서 뜸을 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확장만. 45도. 45도에서 뜸을 주세요. 각도는 45도에서 그다음에 여기서 놓는 거예요. 됐죠? 네. 아이롱하면 이거 어느 세월에 와인딩 들어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지. 얘는 금방 와인딩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아이롱도 마찬가지로 저온으로 한번 이렇게 살려주시고 왜 똑같은 140이나 160도로 하면 얘가 각도가 뿌리가 안 살아요. 이해되셨나요? 네. 감사해요. 일반 아이롱도 이렇게 하셔도 돼요. 네, 이거를 약하게. 네, 하세요. 거기 다 됐어요? 네, 10분 했어요. 그러면 파워하고 네. 오일하고 두껑부심 넣어서 C1에다가 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또 도포할까요? 플레이로 수분 조절하면서 와있습니다. 물로 하시면 수분 폭발만 일어나면서 물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어떻게 쭉 끓는다면서 이 손상이 있는 이 부분에 네, 수분 폭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 폴리는 단백질이잖아요. 얘를 뿌려주면 오히려 컬이 탄력이 되게 잘 나와. 그래서 오히려 얘를 분사하시면 나 그쪽 마개로 갑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알았어. 수고했어. 몇 분 뜨거웠고 쫙 하면 내가 맞아요. 이거는 그라틴? 얼른 수분 단백질인데요. 수분 단백질 네. 단단하게 자, 네 컬이 강하게 걸려요. 이 상태에서 그냥 놓으시고요. 한 번 만져보면서는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여기서 이건 첫 뜸이 아니고 이 부분이 먼저가 돼야 얘가 와인딩했을 때 그렇게 끝이 올라오는 거예요. 열이 이 면적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열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